아,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네, 제가 전에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미국 변호사님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굉장히 혼자만 좋아하고 존경하는 변호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이분 글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글도 잘 쓰시고, 다른 분들을 너무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로스쿨이나 미국에서 프랙티스 하시려는 분들. 그래서 제가 혼자서 블로그 친구로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알게 됐고, 몇번 소통을 하다가 이번에 인터뷰를 부탁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성함은 김정균 변호사님이시고요. 아, 네. 오늘 바쁘신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좋은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요. 일단 제가 소개를 간단하게 이미 해 주셨는데 일단 제가 먼저 소개를 다시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김정균 변호사고요. 지금 이제 워싱턴 DC 근교에 있는 이제 버지니아 주의 이제 알링턴 카운티라는 곳에서 이제 혼자 개업을 해서 지금은 이제 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고요. 형사 사건과 더불어 이제 잠재적으로는 이제 정부 조달법 쪽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을 사실 블로그에서 보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 블로그에 깍돌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계신데 로스쿨 생활이나 미국 법 관련된 정보를 정말 너무너무 친절하게 올리셔가지고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그래서 사실은 막 맨 처음에는 정보가 좋아서 읽다가 아 이런 분들 너무 알고 싶어가지고 막 개인에 대해서 쓰신 것들 막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럼 한국에서 대학을 다 나오시고 미국의 로스쿨로 가신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 로스쿨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원래 한국에서 이제 학부를 졸업했고요. 전공은 영어 교육과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영어 교사가 꿈이었는데 막상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이제 3학년, 4학년 때 교생 실습과 참관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왠지 영어 교사라는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교사라는 직업이 저한테 맞을까에 대한 좀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영어 공부를 정말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교사가 되면은 아무래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를 깨닫게 됐었죠. 특히 이제 아무리 뭐 고3을 가르치더라도 이제 고3 수준에 넘어가는 영어는 더 이상 이제 가르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깊게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약간 지적 그런 흥미가 있고 그런 도전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 영어 교사보다는 뭔가 다른 길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에셋이라는 그 시험을 한번 그냥 이제 모의고사죠. 그거를 한번 보고 나니까 아 왠지 이렇게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로스쿨이라면은 정말 재밌겠다.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이제 흥미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셋이 왜 재밌었느냐 하면은 그 약간 이제 한국의 리트랑 거의 비슷한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비판적 사고보다는 약간 암기 위주의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엘셋을 처음 접하면은 대부분 모든 문제들이 어떤 그런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엘셋 그 섹션 중에 게임 섹션이 있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심심풀이로 퍼즐 하듯이 이제 그런 이제 시험 자체가 너무 재밌다 보니까 아, 로스쿨 가도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아무래도 로스쿨 쪽으로 진로를 잡아야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영어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보다 좀 편하신 상황이셨고 엘셋이라는 말씀해주신 대로 영어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분보다 좀 편하신 상황이셨고 엘셋이라는 시험도 잘 맞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
로스쿨에 가려면 한국에서의 뭐 스펙이라던가, 뭐 학부 성적이라든지, 뭐말 그대로 경력, 학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아예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혹시 변호사님은 어떤 상황이셨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제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혹은 이제 변호사가 되어서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돌아보면은 로스쿨 입시는 진짜 누가 그랬듯이 이제 넘버 게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순수하게 점수로 대부분 모든 게 판가름 나는 어떻게 보면 좀 공평한 어떤 체제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로스쿨 입시에는 이제 LSAT 아무래도 입학 시험이 가장 중요한 그 어떤 요소이고 그 외에 이제 학부 학점 그다음에 뭐그 외에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들어가긴 하는데 제 경험상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을 봐도 이제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LSAT이고 그나마 이제 학점 학부 이게 약간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혹은 불리하거나 어떤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 로스쿨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떤 그런 자기는 스펙이 없어서 로스쿨을 못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진짜 LSAT이 거의 로스쿨 입시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직접 모의고사라든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해본 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적성과 실력을 한번 파악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LSAT이 저처럼 정말 재밌었고 막 흥미로웠다 하는 분들은 나중에 로스쿨이라든지 변호사 생활이 어울릴 수도 있고요. 약간 그 보통 그 로스쿨 가신 분과 차이점이 로스쿨을 우선 한번 가셔서 트랜스퍼를 한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준비하셨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로스쿨의 그 로스쿨 지망생분들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요. 로스쿨 편입을 생각하고 로스쿨을 들어가는 거는 약간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일단 로스쿨 학생들이 자기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잘해서 더 좋은 학교를 편입해야지라고 다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로스쿨은 상대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특히 성적을 보통 상위 뭐 10%에서 뭐 20%, 한30% 정도까지 되어야 이제 편입을 노려볼 수 있는데 그것만 보고 학교를 갔다가 만약 이제 그게 실패할 경우 3년을 계속 거기에 지내면서 졸업하고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 자기는 정말 이 지역, 이 특정 로스쿨이 위치한 지역에 살 어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근데 편입만 생각하고 이 학교에 갔는데 그게 제대로 뜻이 안 된다면 결국 그 학교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자기가 3년을 살아도 상관이 없는, 3년을 다녀도 상관없는 로스쿨을 선택을 하고 편입은 그때 잘 되면은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통 조언을 많이 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편입을 염두한 채로 로스쿨 입학하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입학한 로스쿨이 이제 미시간 주립 때 로스쿨 이제 영어로는 미시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로스쿨인데요. 이제 그때 당시 아마 랭킹이 한 80위 정도, 아마 80위에서 100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로스쿨이었는데요. 저는 1학기 성적을 다 받고 나서 성적이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이제 그때 아 이제 잘하면 편입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해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성적을 괜찮게 받고 나서 이제 2학기를 공부할 때, 아, 이제 성적을 뭐이 정도 더 받든지 혹은 뭐이 정도에서 머무르면은 편입은 어느 정도 수준에 할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나름의 동기부여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편입이 발생하는 이유 자체가 로스쿨 학생들이 이제 중도에 그만둔다든지 혹은 뭐 나중에 낙지한다든지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공석이 생기면 이제 그 공석들을 충원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에서 편입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을 받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편입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1학년 성적, 그다음에
그 성적을 어느 학교에서 받았냐. 이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그 외에 이제 추천서, 그러니까 로스쿨 일반 입시랑 마찬가지로 그 본인이 수업을 들었던 어떤 교수님으로부터 이 학생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추천서,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자기소개서, 이제 본인이 왜 편입을 원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면은 학교 입장에서 아, 이 학생을 편입생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경험상,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조지타운은 좀큰 편이에요. 한 학년이 거의 550명 정도 되는데, 제가 편입을 했을 때저 말고도 다른 편입생들이 거의 한 90명 정도. 그래서 이제 이제 엔트링 클래스라 그러죠. 그 편입생들이 거의 90%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저는 한막 5명 이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또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조지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입을 많이 받는 학교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트랜스퍼 지원하려고 하면 이 학교가 몇 명이나 받는지 이런 정보도 혹시 미리 알고 할수 지원할 수 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엘색 그 로스쿨 이제 어드미션을 관리하는 이제 그 기관이죠. 거기에서 이제 편입생에 대한 통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학교 일단 전적 학교 랭킹 그리고 그 학교 내에서 받은 성적이라는 좀더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의외로 편입 비더 쉬울 수도 있다. 혹은 이제 그 말은 자기는 이 정도면 이 정도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불확실성이 크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학교 측에서는 공석을 비워놓는 것보다는 학생을 한 명이라도 받는 게 왜냐하면 편입생들은 장학금을 안 받거든요.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 편입생을 받으면 그만큼 그 전에 장학금을 주던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장학금을 학생에게 줌으로써 생긴 어떤 그런 공백을 편입생을 받음으로써 메울 수가 있는 거죠.